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신인 배우 김서아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슴도치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방에 항상 달고 다니는 키링이 하나 있어요. 가방고리. 거기 옆에 달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녹차, 따뜻한 녹차 두 잔 마시고 왔습니다. 붓기 빼려고요. 저는 풍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은 장소여도 시간이나 날씨나 계절마다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풍경 사진입니다. 하늘이요, 하늘. 하늘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아, 맞아요. 하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바빠가지고요. 거의 좀, 네. 네, 아무튼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신고 계시는데 요즘 부츠 이런 게 자꾸 SNS 들어가면은 광고 많이 뜨잖아요. 나도 따뜻하게 장만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국물 닭발. 국물 닭발에 계란찜 아니면은 탕에 주먹밥. 오늘 먹을 겁니다. 당연하죠. 오. 제가 잠깐의 시간만 들어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요즘 많이 읽고 있는 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이 있어요. 좀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더 떠오르는 대사 갈매기의 니나 대사 중에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니나라는 인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본인의 꿈을 쫓아서 도전하겠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떠오른 대사가 그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이겁니다. 단어가 굳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당탕탕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만큼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당탕탕탕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 10년 뒤에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란 내 삶을 스스로 진짜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되게 애매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뒤에는 조금 더 멋진 어른, 멋진 사람, 멋진 김서한으로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입니다. 이것도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저라는 사람 또 배우로서의 김서한을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베스트의 새로운 식구로 맞아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서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올라올 때쯤에 저희 갈매기 연극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정말 정말 많은 분들과 정말 정말 한뜻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기 화이팅! 베스트 화이팅! 김성 화이팅! 감사합니다.